11시에 잔다고? 누구야? 빨리 봐. 이름을 대. 엄마 전화할게. 싫어. 한일이니?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간일이니입니다. 저번에 저랑 엄마랑 오해해가지고 서로 영상편지 썼던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럴 때 가족회의를 하면 좋다고 하셔서 오늘은 가족회의를 할까요? 언니 어떤 가족회의를 할 거야? 한 사람씩 주제를 내가지고 좋은 걸로 오늘 회의할 거예요. 언니는 뭐 할 거야? 집에서는 10시에 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일찍 자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그 자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싶어요. 저는요, 소위 동생 키우는 거. 엄마도 그건 정말 하고 싶어. 어쨌든 제 안건은 요즘에 삼시세끼 이렇게 챙겨주느라 정말 힘들거든요. 아침은 간단하게, 초간단하게 콤프로스트로 해결합시다, 우리. 그걸 안건으로 내봅니다. 자, 본인이 낸 안건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아빠도 지금 특수권이 있어요. 저 아빠 촬영 중인데 엄마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아침은 콤프로스트로 간단하게 해결하자! 손 들어주겠습니다. 네. 어우, 한 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니니 소미 동생 만들어주세요. 이 안건에 손 댈 사람 손! 한 표. 이번에 가은이 밤 10시 이후에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취침 시간을 뒤로 밀어주세요. 세명 나왔어요. 아빠도 지금 한 표 했습니다. 가족회의 안건은 밤 10시 이후에 취침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저는 리 언니는 10시 자는 건 몰라도 저는 중학생이잖아요. 그리고 학교나 학원 숙제 다 끝나면은 10시 딱 돼가지고 바로 공부만 하고 자야 되는데 리 언니만 10시에 자는 걸로. 나는 상관없어. 나는 늦게만 자면 되니까 리 언니는 10시에 자는 걸로 하고 나만 늦게 자는 걸로 할래요. 일단 저는 10시에 자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키가 10시에 자면 큰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10시에 잘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언니예요. 언니는 더 키가 안 크고 싶구나 보지? 뭐? 제가 또 이 지점에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가은이는 자기가 키가 다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린 반푸노치 없는 소리입니다. 네, 지금 제 키가 지금 160 거의 6인데 지금 가은이랑 요만큼 차이가 나요. 제 원래 소원,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만큼은 나보다 키가 컸으면 좋겠구나. 아이만큼은 키면 되겠네. 일찍 자도 넣어두고 둘 다 다 커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가은이가 중학생이 돼서 막 마치 성인이 된 것 같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10시에는 무조건 자야 합니다. 근데 10시는 너무 일러요. 아닙니다. 엄마 내가 아직 어린이집인 줄 알아요? 어린이집이라고요? 엄마한테는 어린이에요. 청소년 요금내고 버스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학원 숙제 끝내면 뭐 9시, 10시 돼요. 네이버 시리즈에서요, 제가 그거 쿠키를 샀기 때문에 이용권을 매일 밤 10시에 주거든요. 다음날 밤 10시 되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야 되기 때문에 저는 10시는 너무 일러요. 그리고 꼭 엄마보다 키가 커야 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낮에 뭐해, 낮에. 요즘 온라인 수업해가지고 하루 빼쩡일, 왼쩡일 놀면서. 얼마 전까지 한 거거든요.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2일 갔거든요? 아, 이틀 갔어요? 그럼 그 전에 다 뭐 했을까? 어? 어? 낮에 할 거, 놀 거 다 논 다음에 숙제하고 공부하다가 뿅! 하고 침대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 청소년이 뭘 밤에 놀아? 청소년 잘 놀면 안 돼요? 집에서 놀지. 그러니까 10시에 엄마 어릴 때 라떼는 9시만 되면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우리 건강한 어린이가 됩시다. 그게 TV에 나왔어. 9시 뉴스하기 바로 직전에!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됩시다. 저는 무조건 10시에 자가지고 키가 크고 싶은데 언니는 지금 다 컸다고 생각하고 아예 안 자는 게 좀 그래요. 아, 저서 안 커도 된다는 뜻이지. 그럼 우리 리엘이는 엄마 편이네? 네. 내 새끼! 언니! 제가 네이버에다가요, 옛날에 잠을 많이 자면 좋은 점을 쳐봤거든요. 근데 잠을 많이 자면 안 좋은 점도 있고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네요.
지금 가은이 발음이 세죠? 9시간 이상 자게 되면 두통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얼마나 깨우는데요. 말도 안 돼. 지금 가은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왜냐? 이 방에 염증이 되게 많이 났어요. 밤을 오래 잘수록 체온이 떨어진대요. 말 끊지 마세요. 여보세요? 비만! 비만! 어디서 말을 잘못했어요? 아빠 잘 말해줘. 그래서 아빠가 뚱뚱한 거야, 여기 비만. 너무 더워. 아, 그거는 인정. 왜 이번에 염증이 생겼을까? 너무 가으니까 피곤해. 왜? 잠을 안 자. 맨날 요즘에 12시 막 1시 막 그러고 자요. 아침 7시, 8시 우리 가족 중에 소미랑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가은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해. 그래서 이렇게 입안에 염증이 나니까 말을 그 땅으로 자리를 막 세면서 아파하는 거야. 이건 유전이야, 유전. 나는 여기 이 발음이나 이쪽에 나가지고 발음이 생긴 거지. 니네도 염증 났잖아. 근데 얘는 일찍 자지. 근데 얘는 일찍 자지. 아무래도 났잖아. 다섯 개 났죠? 니니 몇 개 났어요? 한 개. 엄마 한 개. 난 즐거운 얘기 한 개 다른 거 다 났어. 염증 대마왕이잖아. 피곤하니까 그게 나는 거라고. 유전이라고. 아니라고요. 잠깐만. 엄마. 언니. 그냥 주제를 바꿔서 염증이 유전인지 피곤해서 나는 건지 한번 해봐요. 알겠어요. 엄마 추산이 뭐예요? 추산? 미루어 예측하는 거, 계산하는 거. 기내염 같은 거 나는 게요. 유전적 영향을 30% 정도로 추산하는 거. 그래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자, 100%에서 30%가 그 유전이다. 나머지 70이 뭡니까? 피곤해서 나는 겁니다. 피곤해서 나는 거예요. 그 70은 다 나는 동공지진! 동공지진! 제가 염증이 어떻게 나는 건지 알려줄게요. 네네. 아빠 옛날에 오래전에 한 번 염증 났다고 했잖아요. 그 어떻게 났어요? 깨물었어. 봐봐요. 깨무니까 나는 거잖아요. 나도 깨물어 났어. 아니야. 다섯 개가 깨물어서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피곤해서 난 거야. 혀는 내가 교정기 때문에 났고. 됐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세 개는 피곤해서 난 거라고 쳐. 근데 한 개가 내 수고가. 자, 다섯 개에서 세 개가 피곤해서 났지. 왜 피곤해? 잠을 안 잔 거야, 결국은. 할 말 없을 거야. 그래서 10시에 자입니다. 제가 타협안을 내볼게요. 엄마랑 저는 10시에 자고 언니는 지금 중학생이니까 11시에 자는 거예요. 그 생각에는 리은이가 얘기한 게 합리적이에요. 엄마가 얘기한 거는 과학적이잖아. 아, 사퇴하세요! 모른다고 하네. 사퇴하세요! 알았어. 그러면 엄마가 한 발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만 11시. 나중에 평일은 10시. 평일은 11시, 주말 10시. 좋았다는 얘기. 아빠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보세요. 나는 가은이가 맞다고요? 니은이가 맞다고요? 니은이? 니블리 여러분. 니블리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몇 시에 잡니까? 그렇다면 결정을 이렇게 내릴게요. 엄마랑 저랑 10시에 자고 언니는 11시에 자는 거예요. 주말에는 니은이 11시, 나 12시. 일단 이렇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리블리 여러분들은 몇 시에 주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가는 눈을 많이 구독해주세요.